원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해요. 다양한 관점으로 분류해요. 너무 많이 분류해요. 더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요 정도. 원가를, 제품을 제조하는 원가를 이렇게 볼까?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분류해 볼까? 두 번째, 추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지고 분류해 볼까? 제조 활동이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분류해 볼까? 원가의 행태를 가지고 분류해 볼까? 의사결정이랑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로 분류해 볼까?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따라 다르구나. 그렇게 분류해 보자. 원가 계산을 언제 하는지 시점으로 원가를 분류한다면, 마지막 제품의 원가에 포함되냐 포함하지 않느냐로 원가를 분류한다면, 원가를 너무나 다양하게 분류해요. 더 있을 수 있어요. 더 있다는 얘기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원가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더라. 그래서 정형화된 거지. 이거보다 더 잡을 수도 있어. 내가 원가의 전문가가 됐어, 어느 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또 원가 분류하는 거야. 그냥 학문이죠, 학문. 이게 어떤 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 기준이면 이런 거 없어. 회계 기준은 딱 재무상태표 해가지고 유동자산은 당좌라 재고가 있습니다. 더 없습니다. 끝. 딱딱딱.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하거든요. 세법은 더칼 같죠? 법이잖아? 용어가 중요하고 그 용어에 따라서 답이 결정돼. 끝. 정확해. 되게 정확해. 원가는 정확한 거 아니야. 그냥 다양해. 그래서 원가는 지금부터 공부하실 때 다양하다. 그러니까 얘를 받아들이자. 자, 이번 시간에는 발생 형태, 추적 가능성, 제조 활동과의 관련성. 요세 가지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나머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말하는 원가가 뭐라 그랬죠? 이거야, 항상 제조 원가. 제조 원가는 첫 번째는 발생이 어떻게 됐느냐, 발생 형태에 따라서 원가를 분류할 수 있어. 이게 가장 기본. 기본이란 얘기는 얘가 가장 처음 원가를 발생시키는 가장 처음 단계. 그러니까 원가는요, 생긴 모양으로 어떻게 발생됐느냐를 가지고 분류한다면, 첫 번째, 제가 제품 하나를 만들어요. 마우스라고 해볼게. 여기, 컴퓨터 마우스. 자, 마우스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조업은 원재료 매입하는 게 기본이잖아. 그 원재료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 마우스를 만들려면 원재료만 있으면 제품 만들 수 있어요? 공장에 직원들이 있어야지 제품을 완성시키고 가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공장이 있어야 되니까 공장에 건물이 있어야 될 거고, 건물이 있으면 전기요금도 나갈 거고, 건물이 내게 아니면 임차료가 나갈 거고, 건물이 내 거면 재산세도 나갈 거고, 건물이 내 거고 그 안에 기계가 있으면 감가상각을 할 거고, 수도요금도 나갈 거고, 이 직원들이 회식도 해야 되니까 복리후생비도 나갈 거고, 공장에서는 거래처를 만날 수도 있죠? 접대비도 나갈 거고요. 어마무시한 돈들이 나가겠죠. 이 모든 게 전부 다 원가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원가들의 이름을 붙여주자. 어떻게 이름을 붙이나요? 물어보니까 발생 형태로 가지고 가자. 첫 번째, 야, 이 중에 원가를 구성하는 것 중에 물질은 너밖에 없지. 물질. 네, 물질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물질을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원재료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보세요. 원재료는요, 매입을 하는 바로 그 순간 원가가 됩니까? 바로 제조 원가가 돼? 아니잖아, 그치? 원재료를 매입하는 순간 그 시점에는 얘가 뭐예요? 재고? 자산이죠. 원가로 발생을 시킬 거냐 말 거냐는 그 원재료가 제품을 제조하는 이 공간에 투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재료 매입할 때 자산인 원재료라고 처리하지 원재료가 바로 원가가 되는 것처럼 회계 처리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원재료를 이렇게 해서 백죽을 샀어요. 그러면 제가 원재료라는 이름으로 분개하는 순간 저는 얘를 뭐라고 인식한 거냐면 자산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랬다가요. 공장에서 전화가 왔어. 야, 100원의 원재료 중에 80원 투입, 20원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투입하겠지? 80원? 자, 80원만 투입할까요? 분개도 할까요? 분개도 하지 않을까? 제가 분개해 볼게요. 원가도 분개 하나요? 그러면 원가도 회계니까 분개라는 걸 하겠지. 근데 어떻게 분개하냐면, 원재료 중에 공장에 투입한 것만 죽여요. 자산이 소멸됐습니다. 얼마만큼 죽었냐면
80원만큼 원재료 소멸했습니다. 그럼 원재료 소멸된 건 무엇입니까? 물어봐. 비용입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판매에 대응하는 비용은 아직 아니죠. 그럼 뭐죠? 여전히 자산인데, 판매 목적의 재고 자산이 아니라, 크게는 자산이고, 얘를 제품을 구성하는 이 카테고리로 집어넣기 위해서 요소로 배분하는 거야. 그 요소가 원재료라고 하는 원가가 사용되지는 않았고, 아니, 얘가 미사용된 것이 아니라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됐다. 그런데 그것은 원가로 투입된 거지, 바로 비용 처리할 순 없다. 비용은 언제 처리하냐? 팔아먹었을 때. 제품이 될 때까지는 계속 자산인데, 그 엄마는 자산이지만 나는 어디에 계속 집계하냐? 원가에다가. 이때 원가로 집계하는 나의 이름이 뭐냐? 원재료비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보세요. 원재료가 소비됐다. 그걸 풀네임으로 적으면 원재료비라고 하면 되지 않아? 그런데 우리 원가 회계 이론에서는 어차피 원재료가 투입되면 재료가 된 거잖아. 그러면 어차피 원재료 원재료인데 원자 안 쓸래? 그러면요. 그냥 재료비라고 할래. 그래서 원재료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사용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원재료가 원가가 되어 자산의 원가. 그 원가의 이름을 이제부터 재료비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가 재료비예요. 재료비는요, 제품 제조를 위해서 소비된 거예요. 매입한 게 아니고요. 근데 소비된 재료의 가치에 소비된 부분을 물질적인 요소만 묶어가지고 원가의 발생 형태로 물질적인 요소를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재료비라고 부를 건데, 선생님, 원재료비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불러도 돼요. 그냥 재료비라고 불러도 돼요? 불러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교재에서는 재료비라고 안 하고요. 재료원가라고도 해요. 재료원가라고 하면 더 정확해. 왜냐면, 원가의 재료원가, 원가의 재료비. 그럼 왠지 비 그러면 접대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왠지 비용 같잖아. 비로 끝나니까 비용 같잖아. 근데 원가라고 말하면 그냥 딱 원가가 딱 보이잖아. 완벽한 매칭이 되죠. 그래서 어떤 교재는 재료원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교재는 재료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교재마다 달라.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왜 교재마다 다르죠? 책쓴 사람이 달라서 그런가요? 그러면 네. 이름이 정확한 건 없나요? 네. 정확한 게 없어. 원가라고 부르나 재료비라고 부르나 재료로 발생이 된 원가의 분류가 되기만 하면 돼서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 얘는 어카운트, 계정 과목이 아니야. 그냥 원가를 계속 합계하는 거야. 이 재료비라고 하는 건 결국은 사라져.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 얘는 제품이 되면 끝나니까. 제품이 되는 과정에서 계산하기 위해서 용어들을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본 적이 있다. 그럼 여기서 뭔가 이제 유추가 되실 거예요. 제가 프로그램을 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K랩을 열었습니다. 이거 할 때이죠. 아까 제가 원재료를 현금 주고 살때 있잖아요. 차변에다가 FE 띄우시고요. 계정 과목을 조회할 때 아마 원재료라고 조회하면 원재료도 보이기는 해. 맨 앞에 153번에 원재료가 100번 때니까 이게 자산이란 말이야.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이 요거거든요. 원재료로 분개하시면 돼요. 항상. 여러분이 원재료를 매입하는 시점에는 원재료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항상 얘가 답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예고했던 요 분개. 원재료가 제품 제조에 사용이 돼서 소비되는 순간, 투입되는 순간, 그때야 비로소 원가로 발생이 된단 말이야. 그때 원가로 발생될 때 이름이 재료비잖아. 붕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계정 과목이 존재해야 되겠죠. 얘 계정 과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원재료가 소비됐을 때, 원재료비. 선생님, 600번, 700은 왜안 쓰나요? 그건 제가 실기 과정에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거기서 공부하시고. 자, 500번대가 제조 원가니까. 그럼 보세요. 원재료비로 끝나는 것과 원재료로 끝나는 건 그냥 비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제조 원가로 투입이 되는 시점부터 사용하는 용어고, 얘는 자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재고 자산의 계정 과목이 되는 거죠.
501번도 개정 과목인가요? 물어보면, 원가는 기준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해 보면, 원가 입장에서는 나름의 개정 과목이지. 원가에서. 얘도 붕괴하니까. 그러나 얘는 사라지는 거야. 제품이 되는 순간, 제품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별도의 원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원가 구성 개정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분괴할 때 쓰거나 장부에 들어가는 개정들이 아니라는 거죠. 원재료비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원재료비, 우리 KDF 프로그램은 원재료가 소비되면 원재료비라고 대놓고 써요. 근데 여러분이 객관식 문제를 푸실 때는 원자 없어. 그냥 재료비라고 분괴하는 편이야. 문제를 푸는 편. 그렇게 여러분이 좀 프로그램과 이 이론을 연결해서 학습을 하시면 좋으니까요. 요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싹 지울까? 싹 지우고 나서 두 번째. 아까 제가 인건비 들어간다 그랬잖아. 인건비.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인건비를 임금이라고 분괴하지만 퇴직금은 퇴직급여라고 분괴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제품 제조 원가인 발생 형태로 가면 너는 물질, 나는 인적 요소, 노동력에 대한 대가들을 다 노무비라는 이름으로 분류해요. 노무 원가라고 하면 좋아. 근데 우리 시험은 노무 원가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잘 출제하지 않고 노무비라는 이름을 좋아하더라고. 여러분도 시험 출제랑 걸맞게 용어를 이해하시는 게 좋죠. 그럼 보세요. 얘는 물질이죠. 원재료, 재료비, 인적 요소죠. 노무비. 그러고 나면 나머지 찌끄레기들이 있지. 이 외의 경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복리후생비, 접대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은 다 더해가지고 하나의 이름으로 쫙 하고 배분하는 거야. 그 이름이 제조에 들어간 나머지 경비들. 그래서 제조 경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세 가지가 더해지면 뭐가 될까요? 제품을 구성하는 제조 원가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제조 경비라고 했지. 여기 제조 원가라고 쓰면 헷갈린다, 이제. 이것은 뭐야? 제조 경비라고 불러야 돼. 얘는 노무 원가 또는 노무비. 얘는 재료비. 세 개가 더해지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총 제조 원가가 계산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고 있죠? 발생 형태를 가지고. 발생이 물질로 발생된 거야? 재료비? 사람이 일해가지고 돈 받아간 거야? 그러면 노무비. 이거 아닌 이 외의 것들은 경비. 제조 경비. 이래서 이세 개를 원가의 뭐 3요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얘가 막 파생되는 거야, 이제. 막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또 더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자, 발생 형태로 구분하시면 재료비, 노무비, 재료용비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발생된 거잖아. 그치? 첫 번째가 발생 형태. 지금 여러분은 요거 보신 거야. 발생 형태. 자, 그럼 두 번째.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원가를 이제 분류해보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접근하면 좋아요. 지금 처음에 원가를 재료비로 분류하고요, 노무비로 분류하고, 나머지 경비들은 묶어서 제조 경비, 이렇게 분류했어. 이렇게 분류해서 총 제조 원가가 나왔는데, 이 원가들을 자세하게 보니까, 재료비를 두 개로 쪼개 보니까, 이런 재료도 있고, 요런 재료도 있는 거죠. 어떤 재료냐? 우리 회사는, 저기 뭐야, 책상도 만들고요. 책상도 만들고요. 그리고 의자도 만들어요. 뭐 등등등을 만들어. 가구들을 만들어. 그러면 책상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재료, 의자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재료들은 딱 보면 분리가 가능하죠. 책상은 나무로 만들지 않고요. 다 뭐랄까, 대리석으로 만든대. 그러면 대리석이라고 하는 건 재료죠. 근데 그 대리석이 의자에는 투입되지 않고요. 책상에만 투입된대요. 그러면 대리석이라고 하는 재료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원가로 들어갔는데, 대리석이 투입됐다면, 책상이랑 관계 있는 원가입니까? 의자랑 관계 있는 원가입니까? 책상이랑 관계 있는 원가잖아. 그러면 대리석만 봐도, 대리석이라는 재료가 어떤 제품에 투입됐는지, 대리석을 가지고도 유추가 가능하지 않아? 재료를 보면 어떤 제품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됐는지 추적이 돼. 근데, 제가 나사를 샀어, 나사. 나사도 재료잖아, 물질이잖아, 물질. 근데 나사는 책상에도 사용되고 의자에도 사용돼요. 그러면 나사만 보면 책상 의자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는 것이 확인됩니까? 공통적으로 투입이 됩니까? 대부분 공통이잖아요. 얘를 다 만들고 나서 예쁘게 테두리를 예쁘게 갈기 위해서 뭐 갈아내는 빼빠 같은 거 있지? 뭐 그런 재료가 있어. 그럼 그 재료는 책상 테두리도 갈고 의자 테두리도 갈아. 그럼 이것이 책상을 보면 이 재료가 어떻게 얼마만큼 책상에 사용됐고 얼마만큼 의자에 사용됐는지 추적하는 것이 매우 불가능한 거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재료지 다르죠. 그럼 보세요. 대리석과 나사는 어떤 원가가 대리석과 나사 두 가지의 재료 중에 뭐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되게 중요할까? 나사나 빼빠는 그렇게 큰 금액을 차지하지 않을 거야. 상대적으로 그렇잖아. 그치? 대리석. 의자를 만드는 데는 뭐 대나무가 들어간다. 그럼 대나무 의자라는 나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딱 보니까, 야, 이게 책상에 들어가는 원가를 이렇게 찾아내는 것도 가능한데, 대리석이라는 재료는 책상에 들어갔어. 추적이 돼. 나무는 의자에만 들어가. 이런 식으로 추적이 가능한 것들도 있고, 추적이 불가능한 나사나 테두리를 예쁘게 갈아서 뭔가 빼빠지라는 것들도 필요하지. 그럼 이런 재료랑 이러한 재료를 구분하고 싶어서 만든 게 뭐냐면, 야, 재료를 둘로 나누자. 추적이 가능해. 추적이 가능하다. 여부.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 갔다고 보자. 그럼 뒤에다가 직접 붙이고 재료비를 뒤에 붙이자. 두 번째, 직접적으로 여기 투입되진 않아. 얘는 여기에도 투입되고 여기에도 투입돼. 둘다다 투입돼. 그러면 추적이 불가능하구나. 그럼 직접의 반대가 뭐지? 간접이 있지? 그러면 간접 재료비라고 분류하자. 그럼 대부분요, 원가 요소 중에 원가가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고 나사는 잃어버려봤자 한 개당 얼마 하겠어요? 10원? 그거보단 이 대리석에 해당하는 원가가 책상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원가를 차지하겠어? 그리고 한개 만들 때 대리석의 양이 정해져 있겠지. 그치? 나사는 이만큼 봉다리에 놓고서 막 써. 봉다리가 구멍이 났어. 빠졌어. 잘 몰라. 카운트 잘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직접 재료비랑 간접 재료비 둘로 나눠보니 어느 원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직접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추적이 가능하니 불가능하냐를 가지고 직접 간접을 나누는 거야. 두 번째.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면 제품 만들 수 없죠. 아무리 AI가 있어도 주문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버튼 누르는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다 기계가 해? 기계가 버튼도 눌러? 기계가 손님이 오면 주문도 받아? 그럴 순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아, 저는 근데 전문가는 아니야. 뭐 AI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나름의 짬밥으로 쭉 한번 보면 미래를 내다보면 AI가 이렇게 이제 우리 전 세계를 이제 장악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럴까? 그럼 미용실 안 가겠어요? 미용실 안 가겠냐고. 미용실을 가서 머리 해주는 사람이 누구야? 로봇가 미용실에서 머리 예쁘게 해줄 수 있어요? 절대 불가. 안마기가 되게 좋아도요, 사람의 손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그게 어깨 아파가지고 어깨 안마기 10몇만 원짜리 샀는데 사람의 손과 똑같다는 거야. 믿고 샀어. 개뿔. 안 똑같아. 사람이 제일 나. 근데 비싸. 그런 거야.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일하는 게 좋아. 정말 제가,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제가 조금만 어리잖아요? 제가 조금만 어리면 저는 미용을 공부할 거예요. 미용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다가 영어도 공부할 거야. 그리고 난 미국으로 떠날 거야. 외국에서 우리나라 미용사들이 엄청난 실력가인 거 아시죠? 영어만 좀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돈 엄청 벌어요. 이 미용업은요, 이게 세심한 이 손놀림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센스가 있어야 되고. 머리 잘 자르고, 파마 잘해주고. 그러면 되잖아. 그치? 여러분 중에 누가 들을지는 모르겠지. 제가 이 얘기하면 회계 공부하지 말라는 거야? 저 강사 미쳤나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미용 업무 해보세요. 저는 미용실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제 조카한테 미용 공부하라고 했더니, 걔가 나한테 그러더라. 이모, 뭐라 하더라? 공부도 잘 못하면서, 씨, 미용이나 하지. 그 미용을 좀 우습게 보는 아이들, 걔가 무식한 거야. 이게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어. AI? 못해. AI가 못하는 일을 해야 돼. 근데 회계는 AI가 못해. 자, 무슨 얘기냐면, 직접이냐 간접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AI가 어떻게 해? 제가
방금 전에 나사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는 완벽하게 책상을 만드는데 나사는 딱 10개 들어가. 그러면 직접으로 내가 넣고 싶으면 넣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 공장이 완벽하게 자동화돼 있어. 10개가 딱딱 들어가. 그러면 나사도 직접으로 가는 거 완전 불가능합니까? 완전 가능합니까? 내 맘이라니까요. 가능하잖아요. 나사는 8개는 간접, 8개는 아까 의자 만드는 데 들어간대. 그러면 의자 만드는 데 나사는 8개 딱딱 딱딱 직접 직접 절대 틀리지 않는다. 그럼 10개 나사는 직접, 8개 나사는 직접 하는 거 어때요? 내 맘이라니까요. 원가는 내 맘이기 때문에 원가는 뭐 저기 누구야? AI가 아무리 들어와 봤자 바보 같아 가지고 말이 안 통해. AI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미용업 하는 거 저는 적극 강추. 저 집에서 제가 가끔씩 머리 파마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지가 됐어요, 머리가. 여튼, 그래서 재료비는 제품을 봤을 때그 재료가 들어간 게 보여. 그러면 직접. 아무리 제품을 봐도 그 재료가 얼마만큼 투입됐는지 불가능해. 알 수가 없어. 그것은 간접. 간접은요, 여러 가지 제품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망치 같은 거, 드라이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간접으로 분류하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노무비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 회사는 제품을 A, B, C, 세 제품을 만드는데, A 제품 만들기 위해서 제 직원들이 있는데요.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중에 10명은 A 제품만 만들어요. 8명은 B 제품만 만들어. 3명은 C 제품만 만들어. 그러면 얘한테 지급된 인건비, 얘한테 지급된 인건비, 얘한테 지급된 인건비는 얘는 A 제품의 원가, 얘는 B 제품의 원가, 얘는 C 제품의 원가로 직접 추적이 가능하겠죠. 자, 이러한 인건비를 우리는 직접 노무비라고 불러요. 근데 두 번째, 우리 회사는 공장 전체를 관리하는 감독자가 있어. 그 감독자가 시간 되면 쉬게 해주고, 물건이, 이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중간중간에 점검하고, 간식 갖다가 간식도 먹여주고, 야근하면 야근 수당도 챙겨주고 관리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판관비입니까? 제조원가입니까? 당연히 제조원가죠. 제품을 제조하는 곳에서 열심히 제품을 제조하는 일에 역할을 담당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가져가는 급여는, 돈은, 임금은, 얘한테 가져가는 월급은 A만 투입합니까? A, B, C 공통적으로 다 관계가 있어요. 다 관계가 있죠. 그럼 나중에 원가를 계산할 때 얘가 가져간 월급이 300이다. 그럼 300만 원의 이 원가는 노무비는 얘 노무비잖아? 얘 노무비는 A에만 투입합니까? A, B, C 다 투입합니까? 다 투입해야지. 이 300만 원을 전부 다 A에다가 투입해? 그러면 A의 원가가 이만큼 증가하겠지? 그럼 A는 진짜 원가가 아닌데도 원가가 증가돼서 판매액 대비 이익이 낮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될 거 아니야. 문제가 심각해지거든. 그럼 얘한테 주는 인건비는 무엇이라고 분류할 거냐, 일단. 얘는 간접 노무비로 분류하자. 왜냐면 얘는 딱 제품에 직접적으로 1대1 대응할 수가 없잖아. 뿌리는 거잖아. 너의 원가는 뿌릴게. 나사 뿌릴게. 망치 뿌릴게.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다 개념이 뭐냐면 공통 원가들이 간접인 거야. 그래서 노무비도 간접 노무비가 있다. 그러면 제품 제조에 밀접하게 관계 있는 노무비는 관리겠어요? 직접이겠어요? 당연히 직접이죠. 얘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 얘가 오늘 몸이 아파가지고 출근 안 했어. 그래도 얘네들은 제품을 생산은 하지. 야식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플 뿐이지. 그런 거잖아. 자, 마지막. 제조 경비. 제조 경비는 이 ABC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발생되는 나머지 원가들이에요. 재료 아니고요. 인건비 아니고요. 그럼 나머지 원가들이 뭘까요? 엄청 많죠. 자, 그중에 전기요금을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 달 전기요금이 300이 나왔어요. 그 300만 원은 이세 가지의 제품을 만들다가 발생된 원가지. 그럼 전기요금은 직접입니까? 뿌려야 되는 간접입니까? 당연히 간접이죠. 임차료가 나왔어. A만 만들어요? A, B, C 다 만들죠. 임차료. 당연히 공통. 제조 경비는 거의 90% 이상은요, 대부분 다 간접이 많아요. 간접이 많아. 그런데 예를 들면, 제조 경비 중에 직접이 없냐? 있어. 그런데 있어. 직접이 없다 그러면 안 돼. 왜냐면 회사마다 다르니까.
자, 직접 제조 경비. 어떤 게 있냐? 직접 제조 경비. 뭐 예를 들면 이 ABC 중에서 오늘 B라는 제품을 만들 때 내가 다 완성을 해. 다 완성을 하고 완성된 제품을 트럭에다가 실어서 외주 업체에 가져가. 그리고 이 외주 업체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제품 만들어서 100대, 100개 저거 지금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 이 제품을 주문한 회사가 어디다가 이제 자기네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광고성 항목으로 얘를 사용하려고 하나 봐. 그래서 회사 로고를 찍어달라는 거야. LG 이렇게 해서. 그럼 이 100대를 이 회사는 뭐 하는 거냐면 완성된 제품을 받아서 로고를 찍어주는, 로고를 박아주는 회사야. 그리고 로고를 다 박으면 다시 보내. 그리고 돈 받아. 이때 얘가 로고를 박아서 박아준 다음 그 로고를 찍어서 나가는 돈에 대한 대가를 얘가 원할 때 우리 회사가 얘한테 돈을 주겠죠? 예를 들어 50만 원 줬다 해볼게요. 그러면 그 50만 원은 그냥 쉽게 생각해 볼까? 재무회계로 가봅시다. 돈이 나갔어요. 계정 과목이 뭘까요? 외주업체에 가공을 의뢰한 비용이거든요. 뉴떼 쓰는 이름이 외주가공비예요. 외주가공비. 자, 요 외주가공비 있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FE 띄워가지고요. 봐봐. 외주가공비. 보여요? 500번대? 요거야, 요거. 제조원가. 외주가공비. 외주가공비는 판관비에서는 존재하지 않지. 왜냐면 걔는 제조하지 않으니까. 판매비에 들어가는 것만 발생되니까. 그러면 이때 이 외주가공비가 원가야. 500번대 원가. 근데 이 외주가공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에 어딥니까? 이거지 뭐. 근데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오늘 외주가공비가 나갔는데요. 이 외주가공비 50만 원은 ABC 제품의 n분의 1 쪽에요? 아니면 B를 만들기 위해 들어간 거니까 B에만 투입해요. B에만 투입해야죠. 그럼 B에만 투입한다는 얘기는 특별하게 그 B라는 제품과 관련해서 마지막 완성하기 위해 외주 업체에 가공비가 나간 얘네들은 직접일까요? 간접일까요? 얘는 직접이지. 그러니까 제조경비 중에서 직접도 있다. 그런 예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는 이유는 발생 형태를 가지고 구분했지만 얘를 다른 방식으로도 구분할 수 있지. 추적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가지고.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를 각각 직접, 간접으로 나눠보니까 직접의 재료비도 있고, 직접의 노무비도 있고, 직접의 제조경비도 있죠? 이세 개를 더하면 그냥 직접 원가. 이거 세개 더하면 직접 원가. 근데 원가라는 이름이 싫어? 그러면 직접비. 같은 말. 둘다 같은 뜻. 아무거나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원가, 직접비 다 같은 뜻. 시험 문제는 직접 원가를 더 좋아해. 그 다음.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들은 다 간접재료, 간접노무, 간접제조경비인데 얘네들을 다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간접원가. 세 글자로 말하면 간접비.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어. 근데 이거 세개 더했을 때 숫자와랑 이렇게 두 개를 나누든 어쨌든 이거 두개 더한 숫자는 같겠지. 총 제조원가는 같을 거 아니야. 근데 발생 형태로 구분하느냐, 추적 가능성 여부를 가지고 구분하느냐에 대한 원가 분류가 다를 뿐이죠. 이거 세개 더한 값이나 이렇게 쪼개가지고 직접끼리 더하고 간접끼리 더하나. 답은 똑같지. 총 제조원가는 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제 읽어볼게요. 직접원가 또는 직접비. 추적 가능성이란 원가 대상이라는 건 제품을 생각하면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원가를 어디에다가 배부할 거냐. 그 대상. 그 대상은 ABC라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적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가지고 판단한다. 예를 들면, 원가를 발생시킨 그 대상이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제품이 될 수도 있고요. 부문이 될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는데, 가장 쉽게 전통적으로는 제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직접 원가는 특정한 원가 대상에 그 제품에 그 제품만 봐도 어느 원가가 들어갔는지 추적이 돼. 그런 게 직접. 추적이 되는 원가. 직접 원가는 원가 대상에 직접 갖다 넣으면 돼. 그러니까. 10명이 A 제품 만드는데 이랬어. 10명의 원가는 다 A의 제품의 원가가 돼버리죠. 그렇게 직접 원가에 포함되는 가장 대표적인 원가의 요소가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 선생님, 직접 제조경비도 있잖아요. 있어요. 있는데 거의 한 1, 2% 따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안쓴 것뿐이지. 있으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질문하지. 여러분 중에.
정확한 걸 원할 때. 그러면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볼 수 있잖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근데 통상적으로 거의 대부분 요두 개가 비중이 커. 그러니까 요두개 정도를 그냥 논할 뿐이야. 직접 제조 경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유두리를 발휘하자. 두 번째, 간접 추적할 수 없는 것. 추적할 수 없는 것은 야, 전기요금 나와서 공장 전체 A, B, C 제품에 뿌려. 뿌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배분한다 그래요. 원가 배분. 별거 아니야. 뿌려. 원가를 A, B, C에 쪼개. 쪼갠다. 배분한다. 같은 뜻. 원가 대상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부과하는 방식은 쪼개야 되거든. 1대1로 대응할 수가 없잖아. A 제품 만들 때 얼마만큼 전기 썼는지 알아요? 잘 모를걸? B 제품 만들고 C 제품 만들 때 전기를 어떻게 배분할 거야? 어떻게 해? 나름의 방식으로 쪼개야지. 배분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재료, 직접 노무가 아니잖아? 그러면 대부분 뭘까? 다 간접이지 뭐. 아, 선생님, 직접 제조 경비 있다며요? 네, 있어요. 그런데 그리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별로 얘기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추적 가능성으로 분류했습니다. 추적 가능성 분류.